자, 이렇게 계속 번져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조국 후보자는 부정입학은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자세를 낮췄습니다.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나몰라라 하진 않겠다. 또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.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선 어제보다 한층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습니다.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.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반발했던 것과 달리 비난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도 보였습니다. 당시 제도가 그랬다.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. 한껏 자세를 낮추면서도 조 후보자는 모든 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 사태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? 충분히 알고 있고요. 제가 성찰하면서 계속 앞으로 삶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 후보자의 이런 입장을 지원하려다가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SNS에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의 실습 보고서를 우리말로 논문이라 부른다면서 조 후보자의 딸은 대학 교수 지도 아래 실습 보고서를 써서 제출한 거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자 인터넷상에는 교육감이 SCI급 학술 논문과 실습 보고서가 같다고 말할 수 있냐는 등 몇 시간 만에 수백 개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